오늘은 일동에 있는 2016년식 준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 상태가 꽤나 좋아서 수리할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동으로 집 구하시는 분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왕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준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구경해보겠습니다. 네, 현관에는 정면에 2단 신발장이 있고요. 현관에서 나오면 바로 주방이 보이는 구조의 빌라입니다. 주방, 일단은 주방 이렇게 생겼는데 안쪽 거실부터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거실은 남동향으로 창이 나 있어서 채광이 아주 좋았고요. 거실 크기도 좋고 관리 상태도 좋아서 수리할 곳은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 지 8년 정도 됐는데 인테리어도 아주 괜찮았고요. 도배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원하시면 도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바로 왼쪽에는 안방이 있습니다. 크기 괜찮았고요. 거실과 같이 남동향으로 창이 나 있어서 채광도 아주 좋은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뒤쪽에는 안방 욕실이 있었는데요. 살짝 작아 보이긴 했지만 샤워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거실 옆쪽에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도 크기 괜찮네요. 관리 상태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다음은 거실 메인 욕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메인 욕실도 크기 아주 좋았고요. 물때 하나 없이 관리를 정말 잘 하셨네요. 아주 깔끔했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옆으로 가서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과는 완전히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꽤 큼직해서 냉장고 두 대 자리 나오고 아일랜드 식탁도 있어서 참 편리해 보였습니다. 주방 뒤쪽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가 길쭉한데도 폭이 넓어서 영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양쪽으로 물건도 배치할 수 있답니다. 네, 다음은 주방 바로 옆으로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크기도 괜찮고 역시 관리 상태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1동에 위치한 2016년식 준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조도 꽤나 괜찮아 보였고 관리가 잘 돼서 수리가 필요 없는 점도 아주 괜찮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